자, 우리 이제 해야 될게 뭔가 하면 탄력성요. 자, 책에 한번 어디 있는가 하면요. 98페이지. 탄력성이 매년, 이 자체가 두 문제가 매년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탄력성도 공부할게. 한 개는 말로써 묻는 문제, 한 개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탄력이란 말 뜻이 뭐냐, 이거부터 합니다. 자, 우리 저기 있는, 강의 노트 15페이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탄력성이란 말은요, 우리 말로서는 이겁니다. 어떤 곳에 충격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볼 목적이 사실은요. 자, 그런데, 자, 이건 보통 탄력적이란 말 가끔 써죠? 탄력.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생각해보면 고무줄하고 빨랫줄. 어떤 게 훨씬 더 탄력적입니까? 탄력이란 말 뜻이 뭐요? 잡아 당긴다. 충격. 즉, 자극을 줬을 때 얘가 늘어난 힘이지. 그죠? 늘어난 정도인데, 그 늘어난 정도가 더 크면 곧 이건 민감한 거예요. 자극에 대해서. 빨래처럼 훨씬 더 잡아당겨면 그 늘어난 정도 거의 없죠. 그죠? 이런 게뭐덜 민감하죠? 이런 걸 보통 비탄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에요. 현재 탄력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어떤 곳에 자극을 주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측정할 목적이 사실은.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뭐 있으면 어떤, 공이 있다 할게요. 있는데, 자극은 공한테 어떤 공을 찬다는 거예요. 찾는 힘을 갖다가 제가 10 정도 주어 보니까요. 얘가 반응,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게 A는 보니까 20 정도 날아가더라 이겁니다. B는 보니까 이게 10 정도, 5 정도 날아간답니다. 이럴 때, 자극 대비 반응이 훨씬 더 민감한 게, 결국 A입니까, B입니까? A죠, 그죠? 요런 게 먼저 하는 말로 자극에 비해서 반응이 훨씬 더 민감하다 해서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반대로 B는 뭐 있습니까? 자극 대비 반응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요런 게덜 민감한 거죠? 덜 민감한 걸 뭐라 하냐?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자, 실제 이걸 제가 있죠. 어떤, 숫자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원래 이 공식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공식은 자극분의 반응,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찾아본답니다. 그러면, 현재 보니까 A 같은 건 자극이 얼마예요? 10을 주었을 때 반응이 얼마예요? 요 값은 2죠. 우리 항상 분수 관련돼 있는 게임은 기준이 항상 뭐냐? 1. 1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는 1보다 큰 거지? 그죠? 2인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보니까요. 얘는 자극 중계 10인데 그 결과 반응 보인 게 5죠? 이 말은 그럼 0.5 아닙니까? 이 말은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정리해볼게, 이제. 요 기본 개념 중요합니다. 탄력성에서 탄력적이란 말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훨씬 더 민감한 건데,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뭐 있으면 1보다 클 때가 탄력적이라는 용어 쓴다는 거예요. 다시. 자, 탄력성에서 비탄력이란 말은 결국은 얘는 자극 대비 반응이 민감하지 못한 건데, 이익을 표현할 때 보통 뭐 있습니까? 탄력성 값이 1보다 작은 걸 가지고 비탄력이란 용어를 쓰다. 이런 기본 개념을 먼저 아시라고.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현재 그 탄력성에 대한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봐보자고요. 자, 책 보는데 자, 책의 98페이지요. 98페이지. 근데 탄력성이 참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중간 설명이 진짜 더러워. 마지막 결론은 아주 깔끔해.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중간 설명 싹다 버려. 마지막 결론만 딱 기억하시라고. 그것만. 자, 일단, 거기 있는 98페이지 보니까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큰 1번. 부동산 수요 탄력성인데, 양갈로 2번 보니까 제목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부동산 없다 치고. 자,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서, 예, 104페이지. 104페이지. 양갈로 5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어요. 그죠? 6번 보니까 수요의 뭐 있습니까? 교차 탄력성. 이게 3개 있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력성에 대한 유형은 크게 3개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다시 보세요. 자, 하나 물어보자고, 이제.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요? 수요가 변하겠지, 하는데 여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 크게 감소할 수도 있지. 어떤 상황이 들어서. 다시 해볼까? 자, 만약에 빵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이 빵값이 올라가도 그 양이 조금 줄겠지. 싫어하는 분은 굉장히 크게 줄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런 걸좀 파악할 목적이야. 그러니까 요 가격 대비 수요량이 훨씬 더 크게 변화 바뀌는 게 이게 민감한 거지. 이런 걸 탄력이야. 얘는 가격 대비 양이 덜 민감한 거죠? 이런 걸 비탄력이라고. 한번 더. 자, 소득이 올라가면은 우리 보통 수요는요. 수요. 예, 증가인데 이게 증가되는데 증가폭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그죠?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현재 콜라 가격이, 콜라입니다.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이다 있는 수요가 줄겠죠. 아, 늘어나지. 말하면 있어요. 왜 이건 대체관계인 거지? 이럴 때뭐 있습니까? 그 양이 조금 줄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고 적게 증가될 수도 있죠. 자, 또는 뭐 있습니까?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게, 예, 자동차 가격이 변하면, 자동차 가격이 바뀌면 휘발량도 변할 수 있지, 그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 말입니다. 그 결과 보세요.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 결과 수요는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이 변한데, 이때 중요한 건 양이 어느 정도 바뀔 것인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고, 이게 탄력성 목적이라고, 사실은. 근데 우리 탄력성에선 이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반응의 자극 탄력성 이렇게 쓰게 돼 있다. 항상 표현 자체가. 그러면 자 얘는 뭐예요? 무슨 탄력성? 이걸 표현하자면 항상 반응이 먼저 와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지. 얘는 수요가 변하는데, 누구 때문에? 소득 때문에. 얘도 뭐 있습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변할까 할 파악할 목적인데, 이건 한제와 다른 제와잖아. 아까 했듯이 여기 뭐 대체 관계지? 보완 관계 될 수도 있지? 이런 걸 말하냐? 한제와 다른 제를 다른 말로 교차를 말해, 교차. 그래서 실제로 탄력성 유형이 3개 있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결론은 뭐예요? 수요량은 변화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변할까 따져봤을 때 앞에 원인이 뭐예요? 가격이냐, 소득이냐, 다른 재화 가격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제목이 달라질 뿐이지. 그죠? 그래서 원래 탄력성 유형은 크게 3개 있어. 이제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자, 일단 요걸 하는데 그럼 이때 여기에 대한 공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물어볼까요? A의 B란 건 A분의 B입니까? B분의 A입니까? A에 대한 B란 건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건 A분의 B, B분의 A. 요건 A분의 B입니다.
A란 건 바이죠. A 나누기 B라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뭐요? 그래서 혹시 우리 특히 탄력성은 매년마다 계산 문제 항상 들어와,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 풀때 이렇게 푸시라고. 슬래시를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A의 B니까, 그죠? B분의 A잖아, 항상. 이 공식이. 자,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때 보니까 이런 공식이 뭐라고요? 뭐불에 뭐? 참고로 탄력성은 반드시 뭐라는 거 하면요? 변화율로서 하게, 변화율로서. 그러니까 변화율, 즉, 프로테즈로 모든 관계되어 있어, 항상. 표현할 때.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가격의 변화율분의 소요량의 변화율로 파악한다고. 얘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뭐분의?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목적이에요. 자, 교차 탄력성은요,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가격과 양인데, 한 재화 다른 재화지. 그 장성 공식은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가격분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은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 다른 물건. 그러니까 A 물건 가격과 B 물건 가격과의 어떤 관계를 묻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러한 어떤 공식이 나오는데, 지금은 게 한번 들어본 거예요, 진짜. 이거 일부러 제가 안 하려고 바로 갔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다음에 이걸 해야 될 거거든. 응? 마지막까지 가서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마지막 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쯤 본 기억이 있다 보시면 돼.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은 뭐예요? 수요량은 변화하는데, 원인 자체가 누구냐 따라서 이 제목이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원인 자체가 가격일 때, 예, 가격 탄력성. 소득 때문에 바뀌면 소득 탄력성. 다른 재 때문에 바뀌면 교차 탄력성.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번 들어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 이제 특별한 말 쓰지 않고 탄력성은 전부 다 뭘 쓰지 않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 것만 취급해. 그래서 무조건 나오다 앞으로 있죠. 탄력성 형성 결과는 특별한 말씀 안 그냥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일걸 설명해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이제. 네, 다시 합니다. 자, 보세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탄력성의 제가 탄력성 입실론에 쓸 거예요. 쓰는데, 공식이 뭐분의 뭐요? 항상 자극의 변화율분의 뭐요? 결과치가 반응이죠. 그죠? 반응 파악을 목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탄력성에 대한 유형은 이 자극에 대한 종류에 따라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형에 따라서. 자, 크게 세 개 있거든요. 자, 탄력성 유형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누구 때문에, 결론 뭐예요? 결론 항상 누가 바뀝니까? 수요는 변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구 때문에? 가격 때문에 수요랑 바뀔 수 있죠. 여기 뭐예요? 무슨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두 번째 누구 때문에? 이걸 보통 뭐라 합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세 번째 다른 재와 가격이죠. 자, 크게 세 개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지금 다른 건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지 알 것은, 아, 결론상 양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목적이 마시라고요. 자, 그리고 있죠. 이때 특별한 말씀을 안 하면 전부 다 가격 탄력성일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탄력성에 대한 종류를 할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지금은. 자, 아까 보니까 탄력성은 항상 예분의 예지. 그럼 손익분기점 기준이 얼마예요? 1이 1. 아까 했지만. 그래서, 자, 탄력성 값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뭐 있습니까?
작을 수 있어요. 아까 보면 1보다 큰 게 뭐라고? 탄력적. 1보다 작은 게 뭐 있습니까? 비탄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탄력성 값이 있죠. 탄력성 값이 극단적인데 두 개 있습니다. 탄력성 값이 제로인 게 있고 탄력성 값이 무한대인 게 있어요. 무한대. 자, 지금 뭘 할 건가 하면요. 다른 건 다 버리셔도 여기 있는 요 개념은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하는데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일단 숫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우리 항상 있죠. 계산문제 시험 나오거든요. 요런 거 할 수 있어야 돼. 최초 있는 가격이 100원인데 요게 5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1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얘는 800개 정도 설치가 있어요. B 10원 정도 가격이 뭐 있습니까? 떨어지는데 최초 가격에서 얘는 510개 정도 설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양은 증가된 거지. 느낌상 보니까 A, B 누가 더 민감한 거지? A지. 변화폭이 더 큰 게. 그죠? A가 분명히 탄력이에요. B는 비탄력이거든. 자, 일단 이거 값을 구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단지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아까 이거 한 적이 있죠. 단기 장기할 때 탄력은 기울기가 완만했지. 비탄력 기울기 급경사에 있지. 그런 걸 지금 제가 설명해 줄 목적이야. 굳이 이 식을 구할 필요 없어요. 자, 원래 우리 항상 탄력성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지? 공식이?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없죠? 변화율이 없잖아. 액면가 나왔지. 액면가 어떻게 표현한 이를 표현합니다. 다시 보세요. 원래의 가격에다가 가격의 변동분 이렇습니다고요. 양도 원래의 양에다가 양의 변동분이 있습니다. 쓸 때. 그러니까 액면가는 어디 쓰게 돼 있어? 굳이 하지 말라고. 자, 여기 해볼게. A 같은 경우. 자, 공식이 항상 분모에 뭐 들어옵니까? 분자에는요? 자, 현재 액면가 경 나왔어요. 원래 가격이 얼마예요? 최초 가격이. 두 번째, 변동분이라는 것은 변화된 90원이 아니라 요 차이. 차이가 얼마예요? 그 다음에, 예, 양도 최초량 얼마죠? 500이지? 요 변동분 얼마지? 요렇게 보면, 자, 약분합니다. 10분의 1, 5분의 3이잖아. 그죠? 요렇게 곱해주는 거지. 그죠? 그런 결과 얘는 얼마요? 5분의 30이지. 얘는 얼마지? 1보다 크지. 그럼 탄력 맞잖아. 그죠? 자, 한 번 더. 요거 합니다. 자, 최초 가격에다가. 최초가 얼마요? 100원. 요 변화폭이 10. 최초형이 얼마요? 이 변화폭이 10이지. 약분해보면 뭐 있습니까? 10분의 1, 50분의 1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이 하면 50분의 얼마요? 10 되는 거지. 이렇게 곱해주니까 0.2이지? 1보다 작지? 그 비탄력이죠? 자, 보세요. 이런 거요. 탄력이란 것은, 10원 정도 가격이 변함에 따라 양이 훨씬 더 크게 바뀌었지. 양이 더 민감한 거지. 이런 게 이 탄력이고. 예를 들면 10원 정도 가격이 바뀌었지만 실제 양은 10개 바뀌어요. 10개 바뀌었으면 훨씬 더 양이 더 적게 바뀌거든요. 여기 비탄력이에요. 그럼 결국은 탄력이란 걸 제가 해볼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제가 탄력은 기울기가 완만한 거에 급경사예요.
그 말을 지금 설명할 목적이 지금. 자, 최초, 여기 가격이죠? 100원이었을 때 내가 500개 정도 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 따라갑니다. 그냥 1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는 500, 800이죠? 이만큼 살 의사가 있어. 요 두 점 연결하면 뭐 됩니까? 1이 되는 거지. 근데 요 반대로 비탄력은요, 얘가 100원 했을 때 500개 정도 살 의사 있는데, 여기 1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500, 10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네, 점이. 그죠? 그런 결과 이런 그래프 나오겠네. 그죠? 그래프를 거리란 말이 아니에요. 다만 할 것은 뭔가 하면 탄력적이 훨씬 더 기울기가 완만하고 비탄력이 훨씬 더 겁경사인 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할 거예요. 그냥 단지 한번 보여준 거야. 한번 보여주면 다음에 볼 때 지금 시켜갈 수 있거든요. 이건. 그래서 자 다시 탄력은 기울기가 겁경사 완만, 비탄력은 요걸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꼭. 근데 한 번 더 할게. 자 다시 보세요. 이제 C 합니다. 자 C 가볼게. 여기 보세요. 100원짜리가 500개 샀어요. C는 보니까 얘가 있죠. 네. 100원짜리가 10억 정도 가격이 되었어. 10억. 응? 근데 저는 이 물건 500개 사겠대. 500개. 이게 탄력성값체로입니다. 한번 해볼까? 자, 최초 가격이 얼마예요? 최초 100원. 이 변동폭이 얼마야? 9억, 9천, 하여튼 쭉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양도 최초형이 얼마예요? 500개. 변동폭은 0이지. 0이잖아. 그러면 양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지. 분자 값이 0이면 몽땅 다 뭐요? 0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 했지만 가격이 변함에 따라 양의 변화가 적은 게 비탄력이지. 그죠? 비탄력인데 전혀 양 변화 있어? 없지. 이런 걸 뭐라면 우리는 다른 말로 완전 비탄력 쓴다고.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적은 거요. 완전은 전혀 양 변화 없단 말이지, 이게.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만들어볼까? 자, 가볼게요. 최초 가격 얼마요? 100원이 있잖아. 이때 얼마 샀어? 500개지. 요 점이지. 그 다음에 변화 후에 가격이 총 얼마요? 10억이지. 해도 얼마요? 500이지. 요 점이잖아. 연결해봐. 그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 곡선, 무슨 곡선? 요걸 물어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제목 자체를. 얘는 반대겠지. 그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숫자 안 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D는 100원짜리가 500개 샀거든? 근데 저는 101원, 단돈 1원만 올라갔어. 그러니까 저는 이 물건 아예 안 샀는데. 그러니까 조금의 가격에 비해서 약이 아주 민감한 거지. 그죠? 아니, 1원 정도 바뀌었을 때 양이 전혀 안 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민감하다 탄력, 비탄력. 탄력. 예, 양이 아주 민감한 거지. 이런 걸 완전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예, 자, 해볼까, 이제 이 말 아닙니까? 얘는 굳이 안 그래프, 그냥 그리고, 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직 반대 뭐요? 수평. 요 내용 이해하셔야 돼. 요 두 개를 시험 엄청나게 심하게 낸다고. 나중에 어떤 변화를 설명할 겁니다. 지금 하지 말고 이거 마시면 돼. 자, 다시 할게. 다 잊어버려. 싹 잊어버리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마저. 탄력이란 말과 비탄력 의미 알겠지, 이제. 충격 주었어. 충격이 누군지 모르겠어,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충격을 주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민감해. 이게 탄력이지. 덜 민감한 게 비탄력이지. 요 말이죠. 요걸 이해하시라고. 충격을 준 거 아니야. 그죠? 10원이라는 충격을 주었는데 양이 크게 바뀌었지. 적게 바뀌었지. 요 말이야. 그래서 훨씬 더 크게 민감한 게 탄력, 덜 민감한 게 비탄력이지. 그리고 전혀 양의 변화 없으면 어떻게 돼? 전혀 양의 변화 없으면 이건 민감한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뭐야? 비탄력이지. 조금은 충격이 있어. 아주 민감한 거야. 탄력이잖아. 아주가 뭐 결국은? 그지? 요거 마시라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은 수직이야. 완전 탄력은 수평이야. 요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힘들면 요까지만 기억하죠. 요 의미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력과 비탄력 기준이 1이지. 1보다 크면 탄력, 적으면 비탄력. 왜? 분자 값을 따지니까. 그죠? 그래서 탄력은 기울기가 만만한 거, 비탄력은 급경사인 거. 자, 요것만 아시면 돼. 응?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 나도 모르겠어, 지금은. 하여간,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그 다음 할 게 있습니다. 자, 뭘 하는가 하면요. 우리 거기 있는 가학연수 보니까 제가 설명 꽤 많거든요. 다 하지 말고 그냥 단지 예, 거기 2번 수요 가격 탄력성 갈로 1번 탄력성 종류가 있지. 그죠? 박스가 있지. 완전 비탄력 반대 완전 탄력이지. 완전 비탄력은 탄력성 값이 얼마예요? 완전 비탄력 0이지. 완전 탄력은 무한대지. 자, 그 다음 비탄력 탄력 구분하셔야 돼. 비탄력은 1보다 작은 거, 탄력은 1보다 큰 거, 요거 하시고, 자, 고 밑에 갑니다. 완전 탄력은 무슨 곡선? 수직, 수평? 수직. 완전, 탄력은요? 수평이죠. 요거까지 마시면 돼. 그리고, 자, 실제는 마지막, 이것도 힘들지? 그럼 결국 뭐야? 힘들면 뭐지? 포기해. 한 문제 틀리면 되니까. 근데 한 개는 하셔야 돼. 맨 밑에 있는 갈로 3번 있지. 자, 갈로 3번 하셔야 돼. 무조건. 걔는 100% 시험 나오니까. 그게 제일 쉬워. 자, 이제 갈로 3번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예, 일단 여기에 제가 읽었을게요. 자, 첫 번째 탄력성 유형 1번, 탄력성의 종류 2번, 그 다음 세 번째 탄력성의 크기 결정 요인, 요건 기억하셔. 자, 보세요. 이제 요건 딱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 첫 번째 대체제 하나 가지고 보시고, 두 번째 수요 측면가에 보시고, 세 번째 공급 측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여 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요, 얘가 제일 중요해. 대체제가, 그러니까 얘가 탄력이냐 비탄력보다는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오직 대체 제한해 가지고 모든 걸 다 푸시면 돼. 그럼 다 풀려. 진짜. 자, 갑니다. 첫 번째 대체제가 많을 때가 탄력적, 적을 때가 비탄력이요.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자, 전에 썼던 예가 있습니다. 자, 내가 갑이란 동네와 을 동네에서 라면을 살 목적인데, 갑이란 동네는 라면을 팔 수 있는 동네 슈퍼가 엄청나게 많다고, 이렇게. 을은 산 속에 딱 한 개 슈퍼가 있어. 그래서 각각 있는 슈퍼들마다 라면 가격이 천 원 정도 했을 때, 을도 있죠. 가격이 천 원 정도 했을 때, 저는 100개 정도 원래 살 의사가 좀 있습니다. 을도 마찬가지요. 100개 정도.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요 갑이란 동네에서는 C슈퍼가 있죠. 다른 슈퍼는 좀 배요. 저기, 저, 라면 한 개 좀 천하고 있어요. 얘만큼 1,100원 이렇게 가격 올렸답니다. 얘만큼만. 그러면 C슈퍼에 있는 라면 수량은 조금 줍니까? 굉장히 크게 줄겠습니까? 크게 줄겠지, 그지?
근데 어른 산속에 딱 한 개 주포가 있는 거야. 얘가 버린 천원짜리를 갖다 2,000원 정도 올렸으면 이 양은 예, 크게 줄겠습니까? 조금 줄겠지. 그럼 보세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값은 굉장히 민감하지. 왜 이게 민감합니까? 네, 동네 슈퍼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체 많은 것만큼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어른, 네, 딱 한 개 슈퍼밖에 없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뭐 있습니까? 대체적 없지. 없으면 그럼 가격 변화에서 양이 민감하지 못한 거지. 요게 이해되면, 요것만 이해하시면요. 다음에 가면 제가 이 내용 가지고 다양한 요걸 제가 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쓴답니다. 보세요. 여말 땅 남자, 앞으로 이걸 응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또한 뭐 있냐면, 규제가 완화될수록, 또, 뭐, 이거 200개만 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과, 주거와, 그 다음에, 상업용 중에서, 또는 공장 중에서, 누가 더 탄력일 것인가. 이런 등등을 전부 다 한눈에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자, 여러분, 용도가 다양하다, 이 말은. 응? 해볼게요. 자, 보세요. A 땅과 B 땅과 C 땅과 D 땅이 있어. 근데 현재 A 땅은 주거, 상업, 공장. 전, 이는 답이야. 근데 첫 번째는 현재 쓰고 있는 용도는 절대 변경 못한대. 그러면 이때 상업용은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잖아. 그지? 지금 현 상태에선. 근데 용도를 갖다 이 변경할 수 있대, 이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면 용도 전 용이한 거지. 몽땅 다 이거 죽어있던 공장에 몽땅 상업 바꿀 수 있지, 이제? 그 상업용 몇 개 있어? 원역이 더 많냐고. 밑에 이게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용도 전이 훨씬 더 많으면, 예, 대체제가 많다는 거지. 대체제 많으면 뭐야? 탄력이지. 그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또 우리 규제 완화되면 훨씬 더 보세요. 규제가 완화되면 이 말입니다. 표현을, 이제 표현을 자꾸 하셔야 돼. 자, 이 지역은 땅이 똑같은 땅이 있어. 있는데 A 조건은 뭐냐? 야, 절대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 이거야. 근데 B 조건은, B 조건은 뭐니까 50층 이상 건물 짓지 마라는 거예요. 자, 아파트 수 누가 더 많겠습니까? 얘가 더 많지. 이 규제 강화야, 완화야? 완화지? 완화 훨씬 대체제가 많은 거지. 그죠? 또한 야침. 주거용과 상업용 중에 보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주거용과 상업용 중에 훨씬 더 대체제 많은 게 주거입니까? 상업입니까? 자, 우리 상업은 대체제 딱 두 개야. 상가 아니면 사무소 두 개라고. 자, 아파트, 저기, 단지 수가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거는 많거든요. 뭐가 있으면 우리 시장에 보니까 단독도 꽤 많지. 공동이 있지. 어떤 게 있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또 뭐 있어? 기숙사. 단독도 뭐가 있어? 단독도, 다가구, 다중, 공간. 그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얘가 대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가서 이걸 자꾸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이럴 때 훨씬 대체 많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탄력, 비탄력. 이런 건 나중에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이것만 정확히 그걸 갖고 가시라고. 제일 중요한 건.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우리 거기 있는, 갈래 3번에 또 오늘 1번 설명되었어. 2번 가볼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 뭐라 했습니까? 제품의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뭐라고? 탄력적이죠? 여기 보자고. 자, 보세요. 비싼 게 탄력,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수요 측면에서. 비싼 게. 그러니까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 맞는데, 그래, 알고 있으면요. 다음에 이걸 다른 걸 응용을 못 한단 말이야. 자, 다시 할게, 이 말입니다. 보세요. 내 월급이 500만 원 되고 있는데,
나 연필 하나 사고 냉장고를 살 거예요. 연필 하나 보니까 100원짜리가 보니까 이게 10배 되었어. 1000원, 1000원 안 돼. 냉장고가 200만원짜리가 뭐 있습니까? 2배 돼서 400만원 안 사고. 언어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합니까? 둘 중에 어떤 걸 훨씬 많이 고민합니까? 살까 말까? 응? 연필입니까? 냉장고지. 연필은 1000원짜리가 저기 100원짜리 저기 1000원 된다 10배 뛴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결국 900원 뛴 거 아니에요? 내 전체 소득 500만 원 중에 900원은 아주 미미한 거 아니야. 근데 얘는요. 200만 원 더 추가된 거지. 그러니까 내 전체 소득이 거의 반을 차지하는 거 아니야. 이게 훨씬 고민하지. 고민한데 이게 더 탄력이거든? 표현 자체가. 그러면 내 소득의 1000원 비중이 더 큰 거 아니야. 그죠? 큰 게 더 탄력인데 흘려보지 말고 비싼 게 이게 비싼 거 아니야? 탄력을 보셔야 된다고. 왜 이게 중요한가? 이유가 있어. 시험에서 우리 이와 같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있죠. 예를 들어서 고가주택의 수요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게 탄력이야? 얘가 탄력이죠. 비싼 거를 보시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문제 풀 때. 그죠? 이런 형태로 문제 푸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네. 공급자 측면에서. 자, 첫 번째, 요거 두 개 구분하실 것. 자, 요걸 좀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 측정 시간이라 표현, 측정 시간. 측정 단위 시간. 이때 단기와 장기가 있어요. 요거 하고 있죠. 제품의 완성 시간. 시간. 요건 두 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비록 이게 단기, 장기지만 때에 따라 이거 짧은 거, 긴 거 설명할 수도 있어요. 표현 자체가. 얘를 짧을 때. 짧은 경우, 긴 경우도 있죠. 요 말 대신 단기 쓸 수 있어요. 요거 장기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제 측정 단위 시간이 나오면 요 말은 단기, 장기, 또 짧다, 길다 이 말 아까 설명했던 게 있어요. 얘는 무조건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려고 차이라고. 자, 요거부터 할게. 이런 거요. 본다면 예, 현재 보니까 분필이 있는데 기존 분필이 보니까 이게 10개 있어. 지우개 할까?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있죠. 신규 분필이 추가적으로 5개 더 추가될 거야. 그러면 단기에선 분필 몇 개? 단기, 장기 차이 뭐예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 차이지. 저기 단기는 항상 뭐예요? 기존 제품만 설명하는 거지. 몇 개? 10개지. 장기는 요 둘 다 포함된 거지. 얘가 이제 시장 진입하니까 총 몇 개야? 그건 누가 더 많해? 장기 더 많지. 그러면 대체 더 많은 거지. 그건 누가 더 탄력이야? 장기요. 단기가 비탄력, 장기 탄력. 아까 우리 공급할 때가 했죠. 그죠? 근데 요거는 뭔가면 제품 완성 시간의 말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진다는 거야. 조건 자체가. 근데 만드는 시간이 한 달이냐 6개월 고차에 묻는 거야. 또 1년이냐 5년 고차에 묻는 거라고. 무슨 말인가 면 자, 이렇게 볼게. 다시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거 여시기만 해서 분필 하나 만들었는데 한 달 걸려. 한 달. 지우개 하나 만들었는데 두 달 걸려. 두 달.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 주어졌어. 분필 몇 개 만들어? 지우개는? 누가 더 많이 만들어? 그럼 얘가 탄력이지. 그러면 완성 기간이 짧은 게 뭐요? 훨씬 더 대체 많지. 따라서 이게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긴 게 뭐요? 혼돈하면 안 돼, 이거. 얘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냐고 묻는 거고, 얘는 신규 물건 만들어주는데 그 완성이 짧은 거, 긴거 묻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어쨌든 기억해야 돼요. 오늘 집에 와서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다른 거 힘들면 그냥 싹손 놓고. 요거 할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한 문제, 이게. 앞에 있는 이런 잡다한 거 있죠? 네, 물론 나와요. 시험 나오지만은 모든 계산문제 형태 많이 나오거든요. 그 힘들면 이거 뭐 있습니까? 버리시라고. 안 되면. 나중에 쭉 들어보시고. 그래서 풀어보시고. 자, 일단 요까지 탄력성인데. 책에 있는 내용 볼게, 이제. 자, 책 가볼게요. 아, 책보다 문제부터 한두개 먼저 풀게요. 자, 11페이지. 탄력성. 거기에서 보니까, 예, 1번 문제. 1번에 1번 가. 자, 11페이지. 1번, 1번. 핵심이 뭐요? 대체재가 시장에 출한다. 이 말은 대체재가 더 많아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탄력성 이전보다 더 커진다. 그죠? 그려보시고. 4번요. 4번. 자, 나와 있는 건 단기에 비해서 장기나 있지. 이말 한번 들고 보세요. 이건 단기, 장기. 이말 묻는 거예요. 측정 단위 시간. 그래서 단기에 비해서 장기가 더 뭐요? 탄력적이죠. 그런 정도 보시고. 자, 또 넘어갈게. 다른 건좀 하지 말고요. 자, 4번 문제. 4번. 4번 문제 보니까 1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대체재가 많다는 거지. 그건 탄력적이지. 그죠? 2번 가볼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이건 물건 완성 기간입니다. 이거는. 자, 길다 이 말은 그만큼 만드는 양이 적겠지. 그죠? 따라서 이건 비탄력이고. 자, 다시 3번요. 단기는 장기보다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지? 자, 4번. 인허가 어렵더니 규제가 강화된 거지. 그럼 대체재가 적다는 거지. 그건 탄력, 비탄력. 비탄력. 자,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한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오늘 했던 거좀 정리할게. 한 3분 정도. 이상한 오늘 수업이 탁 이렇게 뭐랄까 깔끔하지 않네? 뭔가 이게 어수선한 것 같아. 자, 했던 거 정리해볼게요. 잘 기억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이거 묻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서 개념 묻는 거. 자,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이거요. 요거 한 개만 기억해. 플로란 말 뜻이 뭐예요? 스톡은요? 자, 시점과 기간, 어떤 게 유량? 기간. 시점 반대 안 씁니다. 장기, 단기, 누가 유량? 장기 거죠. 그 다음에 신규 재고, 누가 유량? 신규 주택. 자, 그 다음에 인구는? 인구는? 저량. 그 다음에 가격은? 그죠? 요런 거 마시라고. 반대 임대료? 지대나 임대료 같은 거 아니야? 월세. 그지? 월임료죠, 그죠? 그러니까 월세. 그러니까 임료. 지대, 둘다 유량이에요. 그런 건좀 조심 마시고. 자, 개념 여기까지. 하나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수요이든 공급은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지. 그죠? 절대 잠재 수요, 잠재 공급 아니에요. 유효란 말은 할 의사, 할 능력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다시 볼게요. 이건 뭐 선곡사? 수요곡사 일람법? 오케이. 자, 이건 무슨 곡선? 공곡. 무슨 곡선? 오. 오케이. 이런 건 이제 시험상 가끔 떠지면 얘는 정답 등은 정답은 거의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라고. 가장 기본 베이스니까. 자, 두 번째 기억할 거. 얘는 무조건입니다. 의무적입니다. 자, 첫 번째 곡선 상의 이동. 곡선 자체의 이동이 있죠? 곡선 상의 이동 같은 말이 수요 또는 공급 뒤에 뭐 붙어야 돼? 양양양의 변화가 있는 게 여기에 곡선 상의 이동이고 곡선 자체는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죠. 그러니까 양이란 말 있냐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다른 거 없죠? 깔끔하게는 뭐 있습니까? 가격도라면 누구 거예요? 얘 거지. 가격이 없으면 누구 거예요? 밑에 거예요. 이것 마시면 된다고. 이게 다야,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른 거 없습니다. 대체제 보완제야. 관련제. 다른 건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A, B가 현재 대체제이고 그 다음에 C와 D가 현재 보완제라면요. 보완제라면 항상 대체는 기본 전제가 한 개는 선택하고 한 개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완은 둘 다 선택, 둘 다 포기지. 그래서 자 A제 가격이 올라가면 A 물건 안 사면 B 물건 산다 이거지. 그런 결과 B에 대한 수요는 그죠. 자 보완 관계 갑니다. 얘는 A 물건, C 물건가 올라가면 C 물건 사 안 사. 그 D도 안 산다 이 말은 이건 D에 대한 수요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이 부동산 공급은 그냥 가볍게 지금 넘어가세요. 자 부동산 공급은 그냥 말로 할게. 물 공급의 종류 두 개 있지. 물리 공급 반대 경제 공급. 물리는 무슨 곡선? 수직. 이게 완전 비탄력. 오케이 비탄력. 완전 비탄력. 경제는 우상향되죠. 경제를 다시 구분해 볼까? 얘는 단기 장기 나오지. 자 밑에 적을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곡선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된 곡선도 있지. 그죠? 여기 단기, 장기. 요거는? 단기가 탄력, 비탄력. 비탄력. 장기는? 탄력. 이렇게 하시면 돼. 요거 마시면 돼요. 물론, 부동산, 뭐, 남의 그냥,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흘러가면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균형 시작. 다른 거 하지 말자고. 이거 하자고.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시장에서 수요 또는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했을 때 시장이 있는 균형 가격과 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 자, 항상 수요라는 건 무조건 이하와 같이 움직이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도 양도 증가, 수요 감소면 가격도 양도 둘 다 감소지. 그러나 여기 있는 공급이란 놈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공급 보니까 수요가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요? 떨어지고 양은 뭐합니까? 증가되겠죠. 그죠? 거꾸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양은요? 예. 요거 한 개만 기억하셔. 이걸 해야만 그 다음 넘어갈 수 있어. 자, 그 다음 탄력성과 이제 탄력성. 탄력성은 자, 탄력성. 항상 기본 마인드를 어떤 충격을 줬을 때가 반응 보인 정도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첫 번째 종류는 이제 기억할 것 같아요. 대충은. 대충은.
자, 탄력성이 기준은 1이지. 1보다 큰 게 뭐라고? 탄력적. 작은 게? 이 말은 민감한 거지. 덜 민감한 거요. 그래서 이런 기울기가 어떤 거? 쉬어 본다면 만만한 거. 얘는 급경사죠. 자, 두 번째 탄력성 값이 제로인 것도 있고 무한돼 있잖아. 제로인 게 뭐라고? 완전 비탄력. 무한된 게 완전 탄력이죠. 완전 비탄력 곡선이 무슨 곡선? 수직. 완전 탄력 무슨 곡선? 수평.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요인. 자, 딱 세 개만 하자고요. 첫 번째 대체재가 많을수록 뭐라고요? 탄력. 두 번째 보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비싼 게 뭐라고? 탄력. 세 번째 공급자 측면에서 보니까 두 개 볼게요. 자, 첫 번째 단기보다도 장기가 어떻게 해요? 탄력. 그 다음에 완성기간. 완성기간이 긴 경우 짧은 경우 있죠? 누가 탄력이죠? 여기 다야. 이게 실제로 시험에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정답등을 정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시험장 가서 머릿속에 기억할 게 이거야. 요 내용. 여기서 몇 개? 무조건 최소 4개, 최소 5개야. 여기.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오늘 했던 게 좀 힘들 거예요. 그래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쭉 정리하시고, 다음 주는 쉬워. 진짜 말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열어보시고 이걸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네.